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좀 해보자고요. 자, 104페이지. 양도소득세. 자, 양도는 뭐다? 사업성이 없는 거죠? 사업성이 없는 거. 그래서 양도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거를 별도로 과세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 안 해요. 따로 분류과세한다. 양도세 따로. 자, 그래서 104페이지 보면 양도세 특징 쭉 나와 있죠? 자, 박스에 3번만 알면 돼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양도세는 개인이 낸다. 그래서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납세무자 및 납세지다. 그럼 거주자는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이게 거주자예요. 국적을 불문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다. 그럼 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아도 과세하고 국외 거를 팔아도 과세한다. 단 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부터 해야 돼요? 몇 년?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나왔죠?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제척 기간이 5년 이상. 자, 그다음 비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과세한다.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죠. 그래서 국외다가 붙으면 조심하고.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야 되고 박스를 설명했네요. 자, 그다음 납세지. 그래서 납세지 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비거주자가 팔할 때는 주소지를 못 쓰죠?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그래서 양도세에서 왕 기초예요.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박스. 이것도 구분을 못 하면서 세법 점수가 안 나온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왕 기초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리 못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체가. 기본 사항은 뭐다 해야죠. 가장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공부할 때. 몰빵합니다. 일주일 동안. 학개론만 쟁이래, 일주일 동안. 학개론 점수는 올라가죠? 다른 거는 점수가 안 나와요.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그리고 주말에 잘 활용하고. 자, 105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열거된 거죠? 그 박스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 건물. 그래서 건축물 하면 안 돼요. 건물 팔았잖아요. 건물.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팔아먹을 때는. 그래서 건물 팔 때는 시설물도 포함해서 팝니다. 학원 건물 팔 때. 엘리베이터 포함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상 뭐를 팔았다? 권리. 이 권리를 구분해야죠.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뭐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용 권리는 세 가지죠. 지전, 임의.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등기가 돼야 된다. 나머지는 실질로 따지고. 이용 권리 3개. 그래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취득 권리. 취득 권리는 수없이 많죠?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등등등 많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뭘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기타자산이 되죠. 그래서 기타자산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영업권. 권리금이죠? 반드시 함께가 붙어야 돼. 함께. 함께.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이용권, 회원권은 뭐가 붙어야 된다? 유리한 조건. 또는 옆에 적어요. 배타적.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이 붙으면 주식을 포함해서 기타 자산이 되네요. 자, 그 다음 3번, 4번은 이름만 알면 돼요. 주식을 팔았는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이다. 그래서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한다. 기타 자산. 자, 그 다음 4번도 주식을 팔았지만 일반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다. 그래서 주식보다는 기타 자산이 세금이 많이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가 몇 호 자산이다? 1호 자산. 자, 그 다음 주식은 제목만 알면 돼요. 2호. 그리고 파생상품은 3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주식은 2호. 파생상품은 3호라 그래요. 오른쪽에.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취득 시기, 의제 따질 때. 의제 따질 때도 1호, 2호, 3호로 구분해요. 취득 시기, 의제 따질 때. 의제, 이게 기억 안 나면 이제 세법이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취득 시기, 의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결손금. 손해나죠? 결손금. 양도차손이 나오면 이익과 더하기 빼기 통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산할 때도 1호끼리 통산, 2호끼리 통산, 3호끼리 통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기본공제 할 때 250이죠? 기본공제 250도 1호 소득에서 250, 2호 소득에서 250, 3호 소득에서 250. 그 다음 예정 신고하죠? 그래서 예정 신고할 때도 뭐다? 1호, 2호로 나누어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1호, 2호, 3호. 그래서 항상 1호까지가 기타 자산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 거는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요. 근데 국외는 항상 국외 거는 등기를 불문합니다.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등기 불문. 국내 거와 국외 거는 똑같아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돼야 되고, 국외 거는 실질로 따져요. 임차권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납세 의무자 따질 때도 국외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됐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뭐다? 그냥 슬슬슬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8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08페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 5월 달은 확인하는 달이다. 뭘 새롭다고? 알았어요. 아, 2주 만에 보니까 원래 새로워. 2주 만에 세법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죠? 하긴 했는데 항상 새로운 거야, 공부는. 새로운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새로운 거는요, 가장 파탄을 일으킵니다. 진짜예요. 가장 파탄을 일으켜. 자, 그 다음, 108페이지, 108페이지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끝나면 이제 팔아야죠? 그래서 양도와 양도가인 걸 구분해야 돼요. 그럼 양도의 정의는 뭐냐? 박스에 나왔죠? 개인. 포인트는 등기등록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그 자산. 그래서 그 자산은 양도세 대상이에요, 이거. 그 자산 이거를 팔아야 된다고. 일명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양도세 대상은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이잖아요. 같이 살면서 배우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들은 제명에 못 살아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죽이고 싶다.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인생이 꼬여.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부끼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 유상이 들어가야 돼. 유상. 유상. 무상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그 박스 별 딱 붙이고, 자, 지금부터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을 구분해야죠. 그럼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매매. 자, 전형적인 매매. 자, 매매는 왜 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그래서 공경매도 경락대금을 경락인으로부터 받은 걸로 봐요. 공경매도 양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환. 교환도 뭐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양도다. 그 다음 현물 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죠. 현물 출자, 개인이.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이란 대가를 받는다. 그래서 세 가지는 뭐다? 양도입니다. 금전 받고, 물건 받고, 주식 받고. 자, 그 다음 이제 가끔 출제되는 거, 대물 변제. 그래서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네요. 대물 변제도 양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위자료. 원래 위자료는 금전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는 항상 대물변제다.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요.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그래서 위자료와 반드시 비교할 게 뭐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이에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위자료는 양도다.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죠. 그죠?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가진 걸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꼭 헷갈리면 안 돼요. 원인을 제공한 자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5대5에 요즘은 세상이 뒤바뀌어서 원인 제공. 그죠? 한번 원인을 제공하면 계속 적용합니다. 그게 따라가. 계속 따라가. 제명에 못 살아. 그래서 전철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전철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정신이 어지럽잖아요. 이 집중이 안 돼.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자, 그래서 무슨 남자 얘기가 나와? 마음 잡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 수용. 자, 수용은 왜 양도다?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그래서 사업 양도도 양도죠? 학원 건물을 20년 만에 팔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쩌다 한번 파는 거니까 양도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7번이잖아요. 부담부 증여. 안 까먹는 거. 부담부 증여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합니다. 그래서 채무죠? 채무를 3억을 끼고, 그래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했네. 그럼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를 알아야죠. 그래서 증여자와 수증자. 그래서 딱 나누면 답이네요. 그래서 증여자는 3억을 뭘로 본다? 양도. 양도로 보고 수증자는 3억을 갚고 7억이네. 7억은 공짜 증여로 본다. 증여세를 내야 돼요. 이렇게. 항상 채무는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증여세. 그 얘기네요. 자, 근데 이 부담부 증여가 배우자끼리 일어나죠?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일어날 때는 항상 상식이에요.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으므로 양도로 안 본다. 그래서 전체를 뭐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로 가고, 입증해야죠. 채무 갚은 사실을 증명, 입증하면 가족도 채무는 양도로 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7번에 보면 기역,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속이 아닌 자, 무조건 채무는 양도. 그리고 수중자는 채무를 빼고 나머지는 증여세.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꼭대기. 끊어졌네. 오른쪽. 자, 니은. 자, 오른쪽 꼭대기. 배우자 간. 가족 간에는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려요. 그냥 양도로 안 본다. 증여 추정. 자, 그런 다음에 입증하면. 입증하면 똑같이 가죠. 기업과 똑같이 간다.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네요. 그래도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고, 가족이 나오면 외우지 말고, 대가가 없으니까 양도로 안 보고, 전체를 증여 추정 입증하면 양도로 가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나오네요. 다시 108쪽으로 왔어요. 무상. 항상 유상 이전이 양도죠. 무상은 뭘로 가요? 무상은 증여. 사망하면 뭐다? 상속으로 가고. 자, 그 다음 지금 108페이지로 내려왔어요. 다시 환지처분. 이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죠.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 방식. 환지로 처분받았다. 그럼 지목과 지번이 바뀌어요. 그리고 보류지 충당도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기역 매각하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봅니다.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 근데 니은 어렵게 나오는 과정에서 환지 받는 과정에서 증가 감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증환지는 취득이고 감환지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권리면적이에요. 자, 3번. 그 다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양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환은 양도야. 지적 경계 변경을 위한 거는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가끔 출제되는 게 뭐다? 양도담보. 돈 빌려오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죠? 그럼 이거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그래서 양도로 안 본다. 그래서 빚을 못 갚았다. 그럼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네 글자로 뭐라고 배웠어요? 네 글자로. 네 글자로 대물 변제.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상태에서 뭐다? 본등기가 돼버립니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공유물의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죠. 단순 또는 재분할은 뭐다? 5대5입니다. 50대 50.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단순 재분할은 5대5다. 그러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사륙제, 지분 변경이 일어나면 양도로 본다. 항상 감소되는 자. 자, 그 다음 6번은 소유권 환원은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거죠. 양도가 아니다. 대표주자가 뭐가 있다? 무효. 소, 판시. 무효는 내 것을 찾아왔잖아. 법에 의해서. 그리고 신탁, 맡겼던 게 해지가 되면 소유권 환원. 그래서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109쪽 꼭대기. 단 적법. 적법하게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양도입니다. 이거는 적법하게 사고 파는 것은 양도로 본다. 그래서 적법과 무효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고 이거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본다고요. 자, 그다음 9번도 상식이네. 9번도 뭐예요? 9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가족 간의 양도는 대가가 없다. 원칙이마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증여 추정. 단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항상 가족이 등장하면 대가가 없다. 증여 추정.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양도로 본다. 할 게 없네요. 그죠? 자, 지금 뭐 배웠어요? 과세 대상과 이거를 연결시켰어요. 연결시켰네요.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식을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든 말든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넘어가죠. 그러나 조금은 나요. 인간적으로 100% 안 난다. 공부할 자격이 없어요. 100% 안 나진 않아. 1%라도 조금은 나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도 1% 가능성이 있으면 웬만하면 같이 살아야 돼. 돌아올 수가 있다고요. 자식도 그렇잖아. 1%의 확률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횟집에 계속 출근하잖아. 매일 사장이 술 먹여 끝나면은 매일 술 퍼먹고 들어와. 11시에 끝나는 놈이 집에 3시에 들어와. 매일 술 먹고. 바로 그냥, 슬리퍼 상권이니까. 슬리퍼가 아니라 슬리퍼 상권이니까. 요즘 알바도 그렇게 야간에 그 시다발이 하는 애들이 힘들어서 금방금방 그만둔대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거기 상가가 저 5억짜리에 그 내가 중개업소 소개시켜줘서 5억에 분양받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들 앞에 물어봤어. 월세 얼마 받냐? 그냥 보증금 5천에 월세 400씩 받는데. 400씩. 요즘은 상가도 어떻게 합니까? 딱 세입자를 이제 구한 다음에 매도를 해요. 그럼 바로 계약서 쓰는 순간 이제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월세 들어온다고요. 놀면서도 400씩 버는 거야. 그럼 그 사람도 돈이 없어. 한 60%, 한 3억 정도 있었죠? 나머지 40%는 대출을 받고, 바로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110페이지. 자, 3번.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번만 딱 알면 돼요. 1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공경매는 양도해요. 근데 공경매인데 뭐다? 자기가 재취득했다. 빨리 피세요. 3번에 1번. 자기가 재취득하면 소유권 환원이에요. 양도로 안 본다. 재취득하면 이거 무슨 담보예요? 물상담보. 자관 재취득하면 소유권 환원이에요. 양도로 안 본다. 이거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외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났네. 딱 끝나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어디로 들어가냐? 111쪽. 자, 4번. 네 번째 파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합니까? 보유기간 필요하네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지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없을 수도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각종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없고, 이렇게.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이게 보유기간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보유. 그래서 제목이 양도 취득식이잖아. 이게 보유기간이에요. 4번이. 111쪽. 그래서 박스. 거주기간은 뭐예요? 거주기간은 뭐냐고요?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져? 주민등록표로 따지죠?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까지 따져요. 지금 여기는 보유기간이에요, 보유기간. 그럼 일반적인 경우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딱딱 떨어지니까 뭐다? 시간이 해결해줘. 일반적인 게요. 제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원칙.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다? 대금 청산일. 중도금 지급일, 계약금 지급일은 소유권하고 관련이 없다. 대금 청산일. 이거를 뭐라 그런다? 잔금 청산일. 원칙이라고요. 그럼 이날이 뭐다? 이날이 취득일과 양도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그럼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이 언제?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 잔금 지급일. 그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5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됐어요? 용어 정리했나요? 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네 글자로. 양도 시기. 다섯 글자로 뭐다? 대금 청산일.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청산일. 헷갈리는 거야, 안 헷갈리는 거야, 지금? 헷갈릴 걸 헷갈려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대금청산일은 첫 번째예요. 1번, 이거는 사실상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따져. 이렇게. 사실상, 실지 주고받은 날을 얘기합니다. 계약서보다 늦거나 빠르거나 안 따진다. 실지 주고받은 날. 계약상은 절대로 안 따진다. 양도세는. 취득세는 계약상을 따져요. 취득일을 따질 때. 그래서 이 대금청산일은 사실상을 얘기한다고요. 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따져요? 속이니까. 우리가 대전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몇 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죠. 2년. 딱 2년을 계산했는데 뭐다 하루가 모자라. 그럼 하루를 늘려야죠. 뭐를 뜯어 고쳐? 계약서를 뜯어 고쳐. 실지 주고받은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다? 금융거래를 한 날이에요. 계좌이체일. 속일 수가 없잖아요. 금융거래를 한 날을 이거라고 그래요. 근데 금융거래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등기 접수일로 따진다. 그리고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가 와도 등기 접수일로 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 예외 나와 있죠, 그죠? 기억.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금융거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등기 등록 접수일. 그 다음, 니은. 대금 청산일 전,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에요. 뒤에 게 답이다. 전에 등기가 빠르면 등기 접수일. 자, 그 다음 꼭대기 거를 분석해야 돼. 이 경우. 이 경우가 뭐예요? 이 경우가 대금 청산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 어쩌고 저쩌고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뭐를? 양도세와 부가세. 양도세의 부가세는 뭐예요? 양도세의 부가세는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 20% 감면받았을 때. 아,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20%는 농특세로 내야 돼요. 부가세, 농특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냐고요? 6월 26일. 오늘이 잔금 받은 날이에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끝났다고요. 6월 25일, 26일. 자, 그래서 이제 얼마에 팔았냐면 10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이 10억이네요. 근데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1억이네. 그래서 1억을 누가 부담하기로? 양수자.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요. 약정했다. 1억을. 자, 언제 1억을 주기로 약정했냐 그러면 9월 25일 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양도가액 따질 때. 양도가액 따질 때는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1억을. 1억을 포함합니다. 포함해요. 그러나 뭐 따질 때? 양도시기. 양도시기 따질 때는 제외한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줄이 제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로 신고를 해야 된다? 11억. 그리고 양도 시기 9월 25일은 제외해서 원래 6월 26일이 양도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가액은 왜 포함할까요? 양도세를 많이 거두려고. 그리고 양도 시기에는 왜 제외할까요? 빨리 거두려고. 그대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포함하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몇 번이다, 이게. 이게 3번, 4, 이게 2번이 등기 접수일. 그리고 3번은 뭐를 물어볼 수가 있다? 양도 가액 따질 때는 포함. 양도 시기 따질 때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 경우가 뭐다? 양도 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양도세는 뭐다? 계약상을 안 따져야 속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야. 딱 이것만 정리하면 끝났잖아. 나머지는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면 된다. 장기 할부는 양도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중빠른 날. 이 장기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예요? 1년 이상.
그럼 계약서를 10년 썼다. 그럼 계약서를 10년 쓰면 뭐다? 양도세를 거두려면 10년 엔드 2개월 기다려야죠? 못 기다린다 이거지.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고 인도를 해줄 수도 있고 사용 수익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수용당했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용도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수용 개시. 왜 중 빠른 날이 들어간다? 양도세를 빨리 거두려고. 그래서 잔금 받으면 양도일이고, 불복하면 수용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등기 넘겨주고, 그래서 셋 중 빠른 날이다. 그럼 수용을 개시하면 수용당한 자는 열받으니까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럼 소송 중에는 양도세를 못 걷는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중빠른 날. 소송이 들어가면 중빠른 날 못 써요. 읽어보면 돼요. 자,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계약일이라면 안 돼요. 취득세는 계약일을 써요. 양도세는 받아야 돈이 되니까. 왜 상속과 증여가 나왔다? 취득일을 결정하려고.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잔금 받은 날.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나왔다. 그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양도했다. 허가받고 지었죠? 취득일은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에 밑줄 긋고.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 뒤에 게 된다고요.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결국 둘중 빠른 날이고, 무허가는 절대로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요.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다. 자, 그다음 완성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이 용어는 잔금 지급일에 헷갈리면 안 돼요.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이 끝났다고요. 근데 아파트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을 못 쓰죠?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날이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다. 위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효와 환지와 무효는 묶어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요. 취득일을.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 많이 걷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효 취득은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점유개시한 날. 점유개시일.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라고요. 자, 그다음 환지받은 토지를 팔아먹었다. 그럼 취득일은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뭐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과거로 돌아갔어요. 전. 그러나 증가 감소가 나오면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현실로 돌아옵니다.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네요. 환지첩은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을 꼭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증가 감소가 없다. 권리 면적. 전자가 들어가요. 과거로. 증가 감소가 있다. 그러면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 그 다음 무효. 법조하지 말아라. 과거로 돌아가요. 법조하지 말아라. 그래서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래서 이 지문은 확정 판결일에 속으면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간다. 법조하지 말라고요. 당초 취득일. 그 다음 밑에는 뭐다? 대금 청산 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돈 받은 날. 소득의 귀속 연도는 돈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땅을 팔더라도 언제 돈 받는 거다? 대금을 청산한 날. 무조건 대금 청산한 날돈 받은 날이야. 양지날이 양도일이에요. 소득의 귀속 연도입니다. 나왔다. 취득 시기 의제. 자, 드디어 나왔어요. 1호, 2호, 3호. 취득 시기 의제 첫 번째 나왔잖아요, 이거. 왜 취득 시기가 있다?
옛날 취득가액은 낮습니다. 옛날 취득가액은 낮잖아요. 지금 팔면은 양도가액이 너무 높아. 너무 높으니까 안 판다고요. 그래서 법은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겁니다. 취득가액을 높여주면 팔겠죠, 그죠? 높여. 언제로? 85년 1월 1일.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1호 자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이다. 숫자가 뭐다? 8485. 왜 수많은 숫자 중에 84로 시작할까요? 84년부터 기준 시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은 84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거는 뭐다?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가격을 갖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신고할 때도 뭐다? 82 전에 취득한 거는 상관을 안 한다. 그래서 85년 1월 1일 날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므로 취득가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112쪽. 자, 기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다 필요 없고 2번. 1번이 뭘까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이거잖아요. 원조합원이에요. 원조합원이라고 이거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갔다. 이거는 승계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재개발, 재건축 전 부동산의 취득일입니다. 또는 우리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전. 원조합원이니까 전.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예요? 부동산 권리의 취득. 이거 권리의 취득이 뭐다?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거야. 자, 원시취득자. 원시취득자가 당첨됐다. 그럼 당첨되면 취득일이 언제다? 당첨된 날. 당첨된 날. 양도일은?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아파트에 당첨되면 취득일은 언제다? 당첨된 날. 이 날을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 권리가 확정된 날. 권리가 확정, 당첨일. 근데 이거를 이제 승계 취득하죠? 사면은 취득일이 언제다? 잔금 지급일. 잔금 줘야죠. 잔금 지급일.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취득일. 그래서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가 합쳐진 거예요. 양도일은 똑같고, 그래서 원시는 당첨일. 승계 취득자는 잔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금 청산일이 취득일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경락. 경매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경매대금 완납일이 당연히 취득일이고, 그 다음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는 언제 돈 된다? 결제일. 절대 교부일 하면 안 돼요. 결제일.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이런 거 엉뚱한 건 물어볼 수 있어요. 양도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이거 같은 날에 팔았어. 여러 개를 팔았는데 동일한 날에 팔았다고요. 동일한 날에 팔았을 때는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회계 용어인데 선입선출법이라는 걸 써. 먼저 취득한 거를 먼저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먼저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를 알아야 돼? 밑에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양도세 배웠잖아요. 옆에는 취득세의 취득 시기예요.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양도세만 보자고요. 원칙은 사실상, 예외는 등기 접수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러나 취득세는 계약일이라 그래요. 달라요. 취득세는. 장기할부는 중팔은 날. 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용 승인석유부일.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 이게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양도세 배웠죠? 양도세 배웠어요. 취득세를 알아야 이번 시험에 답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양도세를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 113쪽.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것을 구분했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유기간 따지는 거. 취득일, 양도일. 뭐만 정리하면 된다? 1번. 일반적인 것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딱딱딱 떨어져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끝나잖아요. 이것만. 나머지는 할 게 없잖아요.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이고 장기할부는 중빠른 날이고 수용도 중빠른 날이고 허가호를 받고 지었을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이고 환지처분 받은 부동산을 팔아먹었을 때는 환지전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113쪽.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져요. 세법이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입니다. 계산구조. 자, 출발은 양도하고 받은 대가, 양도가액에서 경비를 빼야죠. 취득가액이란 경비를 빼고 자본적 지출액을 빼고 그리고 양도비를 빼고 그러면 1단계에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양도차익.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 나면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필요경비라고 해요. 필요경비. 양도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양도가액을 다섯 글자로 총 수입금액이라고 얘기해요.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10억이다. 분양가가 5억이다. 발코니 확장공사가 1억이다. 양도비가 2천만 원이다. 그럼 총 필요경비는 5, 6억 2천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얼마가 나온다? 4억 8천 이런 식으로. 6억 2천이니까 얼마예요? 3억 8천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원칙. 원칙과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어. 원칙과 예외.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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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 원칙. 이 원칙은 언제부터 실거래가액으로 구했을까요? 옛날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구했어요. 2005년도까지는. 근데 2006년도가 시작되니까 부동산 막 투기가 일어나. 그 전에 옛날에는 양도세 조금 냈다고요. 기준시가니까.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액 제도가 도입이 돼서 거래한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그럼 증명해야죠. 이 두 녀석은 뭐를 제출해야 된다? 매매계약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두 녀석은 뭐다? 실지 비용. 실지 비용. 즉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돼요. 증명서류. 그래서 서류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받아야죠. 자,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돼. 뭔 뜻이에요?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돼. 영수증이 확인이 안 돼. 또는 인정을 못 해. 무슨 뜻이다?
매매계약서를 인정을 못해 영수증을 인정을 못하면 법은 예외적으로 무슨 가격으로 구한다? 추계 결정하는가요? 그럼 추계 결정은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도가액 순서는 뭐라고 찍혀있다? 매감기 이렇게. 그 다음 취득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이 환산가액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 기준시가.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맞습니다. 왜 환산가액이 나와 있을까요? 2006년도부터는 실거래가액 제도가 도입됐다고요. 그 전에는 기준시가로 구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계약서가 없어져서 취득가액을 모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1순위는 매매 사례가액,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 그래서 감정가액도 옛날 거는 없었기 때문에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산가액은 2005년도까지 취득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환산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정하고 그 다음 필요경비 두 가지. 필요경비 두 가지는 법에 의해서 대충 계산공제한다. 그래서 계산공제액을 알아야죠. 공식이 뭐다? 취급. 계산공제액 나왔잖아요. 물건별 공제일은 부동산만 알면 된다. 3%. 미등기는 0.3%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추계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거기 식 나와 있잖아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추계할 때 쓴다. 이쪽은 뭐다?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식이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그럼 부동산은 등기된 거는 3%, 믿은 거는 0.3을 적용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쪽은 뭐다? 서류 제출하는 거. 이쪽은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서류 제출을 안 하되 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법에 의해서 계산 공제를 하고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